자, 이번엔 반대 한자 세 번째 공부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앞전, 앞전 반대는 뒤후, 뒤후 이렇게 전후라고 해요. 주인주, 주인주 주인주, 주인주 주인의 반대말은 손님객이지요. 네 손님객, 손님객 손님객. 손님객 그래서 주객이라고 해요. 네 주인과 손님. 그런데 흔히 우리 주객이 전도됐다 그런 말을 해요.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는 것을 주객이 전도됐다 그래요. 그다음에 맑을청, 맑을청, 맑을청. 맑을청, 반대는 흐릴탁, 흐릴탁, 흐릴탁. 흐릴탁, 그래서 술을 보면은 청주가 있고 탁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나에게는 청탁이 없다. 청탁이라는 말은 싫고 좋음 이렇게 쓰일 때도 있어요. 그다음에 긴장, 긴장, 반대는 짧을 단, 짧을 탄, 짧을 단. 짧을 탄, 아침 조, 아침 조, 반대는 저녁 석, 저녁 석, 저녁 석. 저녁 석,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말할 때 조석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낮주, 낮주, 낮주. 낮주, 반대는 밤야, 밤야, 밤야. 밤야, 그래서 주야라고 하죠. 그죠? 봄춘, 봄춘, 봄춘. 봄춘, 반대는 가을추, 가을추, 가을추. 가을추. 춘추라고 하는데 봄과 가을이라는 뜻도 있지만 춘추라는 말은 1년을 대표하는 계절이지요. 그래서 춘추는 어른들한테 연세, 나이, 그걸 물을 때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을호. 조을호, 사실은 조을호자는 좋아할 호자로 해석할게요. 좋아할 호. 좋아할 호, 반대는 싫어할 오. 싫어할 오, 그래서 호오라고 해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서울경, 서울경, 서울경. 서울경, 반대는 시골향, 시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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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짙을농, 짙을 농, 짙을농. 짙을 농. 반대는 맑을 담, 맑을 탐, 맑을 담. 맑을 탐. 무딜둔, 무딜 둔. 둔하다 그렇게 하죠. 반대는 민첩할 민, 민첩할민, 민첩할 민. 민첩할민. 그 다음 보시면 밥불망, 밥벌망, 밥불망. 밥벌망, 반대는 한가한, 한가한, 바쁘다, 한가롭다. 아름다울 미, 아름다운 미, 저거는 예쁘게 생긴 걸 말해요. 그죠? 반대는, 그러면 못생길 추자인데 추할추, 추할추, 추할추. 추할추. 추할추자를 가만히 보세요. 옆에 술을 상징하는 이게 있고 옆에 귀신 귀자가 있지요. 술 먹고 취해서 귀신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 추한 모습이라 이거야. 그죠? 그 다음에 슬플 비, 슬플 비, 슬플 비. 슬플 비, 반대는 기쁠 희, 기쁠 휘, 기쁠 희. 기쁠 휘, 그래서 희 비가 엇갈린다 이런 말을 써요. 기쁨과 슬픔이 서로 엇갈린다. 희비라고 해요. 살생, 살생, 살생. 살생. 반대는
멸할 별, 멸할 별, 멸할 별. 멸할 멸. 보낼송, 보낼송, 보낼송. 보낼송. 반대는 맞을 영, 맞을 영, 맞을 영. 맞을 영. 새신, 새신, 옛구, 옛구. 합해서 송구영신이라고 하죠. 옛날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인다. 이럴 때 써요. 거스를 역, 거스를 역, 거스를 역, 거스를 역. 반대는 순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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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할순. 그래서 역접, 순접 이렇게 들어봤죠? 뛰어날 우, 뛰어날 우, 뛰어날 우, 뛰어날 우. 반대는 모자랄 열, 모자랄 열, 모자랄 열, 모자랄 열. 그래서 우열 이렇게 말해요. 우열반, 아니 뛰어난 반과 부족한 반 이렇게 할 때. 검소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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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소검. 반대는 사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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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치사. 네, 잘했어요. 어려울 난, 어려울 난. 어려움은 반대는 쉽다라는 말이 있겠죠? 쉬울 이, 쉬울 이, 쉬울 이, 쉬울 이. 얻을 득, 얻을 득. 반대는 얻으면 잃어버리는 게 있겠죠? 그죠? 이를 실, 이를 실. 합해서 득실 이렇게 말해요. 네. 이해 득실, 이로움과 해로움, 그리고 어둠과 이름. 가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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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빈. 반대는 부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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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부. 네,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빈부 이렇게 하죠. 빈부 격차 이런 말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할성, 성할성. 성자는 본래 그릇에다가 담는다는 뜻인데 가득 차게 담는 거예요. 풍성하다 이렇게 쓰는 성자예요. 반대는 쇠할쇠, 쇠할쇠. 쇠할쇠자는 점차로 쇠퇴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수, 머리수. 반대는 꼬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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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미. 깊을 심, 깊을 심. 반대는 얕을 천, 얕을 천, 얕을 천, 얕을 천. 어말엄, 어말엄. 반대는 사랑자, 사랑자. 엄하게 하는 거, 사랑스럽게 대하는 거. 그래서 엄하고 사랑스럽다 하는데 아버지는 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맡을 때는 어보이 친자를 쓰고 엄할 엄자를 써서 엄친. 어머니를 나타낼 때는 사랑자자를 쓰고 어보이 친자를 써서 자친 이렇게 말해요. 수고했어요.